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겨울에도 호기와는 다르게 비교적 보온이 잘 되는 편입니다.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종이죠. 유리창이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죠. 열 효율은 한겨울을 기준했을 때 불을 한번 떼서 그 달구어진 그 열이 오일이 가야 된다. 옛날 어른들은 이 안에다 잔디 심고 또 나무 심고 뭐 이런 정원 가꾸는 걸 굉장히 이제 못하게 했죠. 한여름철에 햇빛이 여기를 막 쪼이면은 여기서 오히려 이제 열이 뜨거운 열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지. 이제 더운 공기가 오히려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. 그러면 저기 있는 뒤에 있는 후원에 있는 산바람 시원한 바람들이 이제 이거 끌고 오는 바람이 이제 유통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류현상이 이제 하니까